기대하시겠다. 일철아, 너 이거 지금 오줌이 찬 거야? 일철아, 너 이거 지금 오줌이 찬 거야? 오빠! 이거 누구야? 내가 오줌이라고? 조심해, 야 조심해. 이거 농담이 아니라 빨리 와. 진짜 오줌이야. 나 진짜 좀 되게 감동적이었어. 여기 막 진짜 이렇게 끝에서 이렇게 타니까는 되게 좋더라고요. 아무도 이런 데 못 오잖아요. 근데 우리나라 끝에 있는 해변을 타니까 멋있었어요. 아, 배 안 고파? 배요? 고프세요? 어머, 우리 비빔면하고 비빔면 먹을까? 우리라도 끓여놓을까? 그래. 뭐라도 해놓고 올게요. 가만히 보니까 더 무서워. 네. 아. 오. 비빔면 능이 봐. 좋아요. 계란도 가져가서. 그래. 단백질 보충하면 돼. 여기다가 안 해야 할까? 오우. 가자. 왔다. 두 분이 왔다. 됐어. 나 비빔면 끓일게. 한 번만 갔다가 바로 오자. 응? 연아, 요리해야 되는데? 끓기 전에 나올 수 있어. 어? 가자. 어서. 가자. 야, 반식일 때 올게. 네. 파이팅. 파이팅. 좀 더 여기까지만 와봐. 괜찮아. 그리고 고마웠어요. 그렇지. 우리가 아까 서로 소개하면서 앞으로 쭉 앞으로 일자로 가면 돼. 헤들. 그래, 너가 무리로구나. 안녕. 안녕, 나 대현이라고 하고 서울 살고 35이야. 너 세트 온다. 좀 누워볼까? 누워볼까? 쭉 다리 펴고. 지지. 오빠 저는 아니야. 오빠한테 그냥 야 비켜. 오빠한테 그냥 야 비켜. 군대. 일어서. 도현 언니예요? 야 비켜. 군대. 일어서. 도현아. 아. 일어서. 도현아. 아. 계속 왔는데 일어서질 않고 계속 온 거야. 아이고. 쟤도 멧돼 맞고 오네. 아, 그래도 이제 등으로 맞는다. 어? 우리 씻기 전에 온다 그러는데 우리 끊기 전에 왔네. 이렇게 짧은 순간에 만기창이 되고. 아, 진짜? 봤어! 야, 그럼 물 끓을 때까지 나와. 서핑하고 와도 돼? 아, 하고 오세요. 나머지는 뭐. 야, 물 끓으면 나올게. 물 끓으면 얘기해줘. 보여, 알았지? 속옷 괜찮니? 다시 붙였어. 어땠어요, 언니? 나 언니 휘말리는 거 봐. 휘말려, 나 진짜. 너가 그게 맞는 것 같아. 근데 언니가 이제 좀 아는 게 뒤로 맞아요, 파도를. 원래 막 이렇게 해서 앞으로 팍 맞거든요? 근데 언니가 몸을 딱 본능적으로 뒤로 딱 이렇게 돌리더라고. 아, 모르겠어. 어차피 떨어질 거 일어나 볼 건. 아, 못 친해졌어? 파도 이렇게 막 덮이는 게 그 순간은 좀 너무 지옥 같았는데 막상 나오니까 이렇게 뒤집어질 거 한번 일어서나 볼 거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어차피 이렇게 뒤집어질 거면은 한번 더 들어가 볼 걸 그랬나? 내가 왜 이렇게 쫄았지? 이런 생각도 들고 뭔가 그런 마음을 가졌다라는 게 그냥 저 혼자만의 좀 발전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. 많이 해주시네요. 이게 세졌어.
와 진짜 세다. 세졌어 세졌어. 좀 세지니까 더 안 나오는구나. 이제 타려고. 홍철이 형은 안 보인다. 홍철 오빠 저 안에서 되게 행복해하고 있어. 아 그냥 타도를 맞으면서? 어. 홍철 형 처음 떠들어서 아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나왔네. 응. 신났어. 조준모 체력이면 운동하는 게 더 좋은 거야. 내가 봤을 때 저 오빠 얼굴 잘 찾아보면 아감이 있을 것 같아. 짱이. 어깨 또 이렇게 또 이렇게 된다. 아, 분명히 또 나아가지고 또 아 인성 더 안 좋아지겠네요. 아니 분명히 나 나올 때까지 되게 겸손해졌단 말이야. 좋다고. 여기까지 들려 여기까지 좋아하는 게 여기까지 여러분들 정프로 정프로 와 비버 비버 멀었어 누구 발짝 걸어 누구 발짝 내가 걷는 거 봤어 봤어 템파 템파 올라가는 거 보여 끊는다. 이제 뺄까 봐. 이제 빼자. 빼자. 자, 이제 스트레이저 올려줘. 마사도 장타는 이거 말할 수 없는데 단타도 나쁘지 않아. 정프로 역시 입으로 타는 서퍼가 아니었어. 야 대박이야. 아 계란. 비빔면 할 거야. 대박. 하고 면을 넣자. 괜찮아. 우리 지금 사람이 아홉 명인데. 아. 빵도 드시겠죠? 아 진짜 맛있겠다. 아 진짜 맛있겠다. 훔쳐라. 너 이거 지금 오줌이 찬 거야? 훔쳐라. 너 이거 지금 오줌이 찬 거야? 오빠! 이거 누구야? 내가 오줌이라고? 무슨 소리 하는 거야? 대신 야 조심해! 이거 용태는 이란! 아 이거 다리에 오줌 났어! 진짜 오줌이야 진짜 오줌! 아 진짜 오줌이라고? 아 조심해 이거 가짜 아니야 진짜야! 나 이거 중국어 넘는 거 몰랐어! 말도 안 돼! 나 이거 중국어 넘는 거 몰랐어! 조심해야 그렇지. 이게 왜 안 빠진다고 그랬잖아. 빠진다 그랬잖아. 노른다 그랬잖아. 이게 바로 출렁다리야 출렁다리. 몰라. 아 진짜 싫어. 이게 뭐야. 서면 여기다 오줌 싸도 돼요? 미안해. 아 미안해. 오빠. 오빠 오줌 싸. 아니 나는 보드에 맞아서 부었나 했어. 나는 이만큼 다리가 이만큼 부어있는 거죠. 어떻게 오래 타더니 다리가 많이 부었네 했는데 다리가 출렁출렁 거려. 최악이야. 아 진짜. 진짜 최악이야. 최악이야. 도대체 남쪽으로 있어. 아니 오래 있더라고 물속에. 엄청 오래 있었잖아. 최악이야. 야 그거 왜 거기 화장실 가서 빼. 오줌 싸니까 딱이 맞잖아. 바다한테? 바다. 미안해. 아, 미안하다. 젓가락 있어. 국물 젓가락 있어. 아,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가네 여기서. 아, 되게 좋은 거네 이거. 자, 그러면 우리 식탁을 준비할까? 좋아요. 식탁은 또 누구야? 네. 아, 이거 좀 무겁다, 근데? 계란? 오, 나쁘지 않아.
선방했어. 선방했어. 비빔면은 꺼드리죠. 됐어? 근데 이거 네. 찬물로 이거. 찬물로 씻었는데. 장 넣을까? 장? 달콤한. 장 넣을까? 네. 불안. 아 진짜 맛있겠다. 아 근데 냄새 와. 냄새 대박. 야 진짜 맛있겠다. 잠깐. 와. 형 오이는 언제 넣어? 오이 지금 넣어. 후아. 맛있다. 맛있다. 사용 게 많아가지고. 오이 참치 누가 참치? 참치도 넣고. 참치 넣어요. 맛있어. 와 오. 나이스. 자 일로 상으로 오시죠. 그래도 네. 우리. 자 식사 자, 시간이에요. 식사 아 싫어. 와 맛있겠다. 그래도 영파 해변 와서 서핑을 했어 지금. 7번 국도 끝에 최북단에 해변 와서. 오. 아우 야 이거 정말 계획한 대로는 다 성공이야, 많이 늘었어. 많이 우리가 갈 수 있는 최고 멀리 끝에 있는 해변까지 온 거잖아요. 그렇지. 아아 우리 정말 아 아쉽다. 아 아쉽다. 아 오줌 싼 거 만들었으면 100%였는데 아 거기서 올렸네. 와 오늘 그래도 7번 국도의 제일 북단에 있는 명파 해변까지 와서 서핑을 했어. 아 저는 여행 참 좋아하는데 국도를 테마로 한 여행은 처음이었어요. 7번 국도를 시작을 해서 솔직히 뭐가 있을까 바다 정도를 굉장히 기대했는데 아 볼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. 그래서 아, 지금도 너무 좋았지만 앞으로 다른 국도를 뭐 개인적으로 여행할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설레이고. 저는 사실 예능 처음이라서 솔직히 처음에 좀 민폐될까봐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다들 잘 챙겨주셔서 좀 첫 스타트를 되게 편하게 끊은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 일단 도현이 언니 알게 돼서 너무 좋아요. 뭔가 심적으로 의지를 많이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저는 서핑을 꾸준히 배워서 저희 꼭 다시 서핑을 같이 하게 됐으면 좋겠어요. 서울 가면 진짜 많이 생각날 것 같아. I don't get to choose if I like my boss. I don't get to choose if I get laid off. 진짜 너무 너무 재밌었던 서핑 트립이었고 정말 늘 이런 트립을 꿈꿨었는데 여러분과 같이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요. 동해안에 가장 근접해 있는 국도가 7번 국도인데 그 근접한 것처럼 지금 우리 모두가 되게 가까워진 느낌. 그게 나한테 선물로 다가온 느낌이어서 7번 국도가 이렇게 우리를 친구로 만들어진 것 같아서 난 그게 제일 큰 선물이라고 생각해.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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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끝까지 끝까지. 패들 더 패들 더. 일어나. 아 어, 이거 지금 이번에 힘이 안 밀었어? 안 밀었어. 손도 안 됐어. 손도 안 됐어. 대박이다. 야 처음이지? 야 안 밀고 탄 거. 그런 얘기 하지 마. 처음이지 그런 얘기 하지 마. 늘 하던 거야. 늘 하던 거야. 늘 하던 거야.